우리나라 근현대 이런 미술 자료를 모아야 된다는 그런 자각이 또 중학교 때 시절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료라고 할까 뭘 수집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인사동에 직접 제가 이제 쇼핑백을 메고 다니면서 미술 자료 수집을 하고 컴퓨터라든지 책을 통해 찾지 않고 김달진이한테 물어봐도 쉽게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운영하는 김달진입니다. 그 중학교 때 시절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료라고 할까 이렇게 뭘 수집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리가 우체국에서 새로운 기념 우표가 나오면 우표를 모아봤고 뭐 담뱃값도 모아봤고 뭐 껌상표도 모아보고 이런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전시회를 볼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었고 또 지금처럼 어떤 좋은 이렇게 칼라 화집이 나왔던 시절이 아니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뭐 주부 생활이라든지 여원이라든지 여상 이런 여성 잡지에 뭐 이달의 명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칼라 화보로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소개해 줬었던 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그 화보를 한 장 뜯어서 모았던 재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미술 자료라는 걸 수집을 했고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면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억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그 부분이 이제 발달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웬만큼 또 정말 30, 40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작가들에 대한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그분이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 어떻다든지 그래서 정말 그 미술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어떤 사람, 어떤 전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쉽게 뭐 컴퓨터라든지 책을 통해 찾지 않고 김달진이한테 물어봐도 쉽게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졌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이제 그 김달진 미술연구소 자료실로 출발을 했고요. 2008년에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략 시기적으로 뭐 해방 이전 자료는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관리를 하고 일반인들한테 쉽게 뭐 보여드린다든지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소장품이기 때문에 어떤 유물을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열람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건 일종의 한국미술정보센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미술 도서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0년대 이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미술 서적이라든지 전시회 팜플렛 이런 각종 자료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한국미술정보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가 2010년 꼭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역 청와대 부근에 있다가 1년 전에 이제 마포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한국미술정보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한국미술정보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도서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누구나 무료로 와서 여기에 어떤 것 도서라든지 이 팜플렛이라든지 미술 잡지 이런 거를 편하게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1년에 뭐 세 차례라든지 어떤 기획전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전시를 하고 또 거기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도록이라든지 단행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한국미술정보센터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모체로 해서 그 밑에 산하에 열람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이 공존하고 있죠. 사이트를 네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진닷컴이고요. 이 달진닷컴은 미술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대로 지금 미술적인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그 콘텐츠라든지 하루하루 업데이트되는 이런 데이터가 가장 광범위하죠. 그래서 달진닷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소장품이라든지 전시를 소개하는 달진 뮤즘 컴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한국미술정보센터의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artarchive.kr 그래서 그 사이트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미술 서적 쇼핑몰 달진북.co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 전시를 하게 되면 이 도록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그게 좋은 도록이지만 그 전시 기간 동안에 팔리는 부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과거에 근무를 하다 보면 뭐 미술관이나 그 메이저 화랑에서도 그 전시 기간 동안에 몇 부 팔리고 그 나머지도 재고로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이걸 꼭 필요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일이 자료 정보를 소통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진 북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예스24라든지 교보라든지 그런 쪽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미술하고 관련된 도록이라든지 단행본 이런 것들을 달진북닷컴을 통해서 살 수가 있어서 좀 특별한 그런 사이트라고 쇼핑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김달진 미술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이거 서울 아트가이드라는 잡지는요 2002년 1월에 창간을 해서 이번엔 저희가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아트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그 한 달 동안에 미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회를 이 책에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2쪽짜리 접지로 출발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잡지로서 출발해서 이런 판형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술계에서는 가장 이제 성공한 정보 잡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워낙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된 거를 많이 읽지 않는데요. 이거는 미술계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누가 어디에서 전시를 하는가를 포스터 개념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선호하게 되고 또 많은 이 미술 애호가라든지 작가들이 여기에 접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 아트 가이드는 매월 3만 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면 뭐 인사동이라든지 뭐 삼청동 이런 전국에 있는 미술관 화랑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묵가지로서 이렇게 보급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미술계에서 뭐 많이 인정을 받은 그런 콘텐츠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공할 수 있었었죠. 저희 김달진 미술연구소는 커다란 두 개의 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지금 한국 미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월간 서울 아트 가이드, 달진닷컴, 트위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일은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기초 사료를 정리해서 아카이빙해서 역사적으로 남겨주는 일,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95년도에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 미술이라는 책 제가 저서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본격적인 저서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글을 쓴다기보다는 저도 매년 여러 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표했었던 글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또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에 대한 중요성, 또 어떤 그 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른 평론가나 미술사하고 다른 시각에서 이런 자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장소 2만 천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어디냐나도 뭐 장소 수라든지 뭐 미술 전문 도서관에서 손가락 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포 그 관내에서도 활용되면 좋은 것 같아요.